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? 복님이가 납치된 곳은 이발소가 있는 건물입니다. 그리고 복님이를 납치한 남자가 갖고 있는 흉기가 바로 돌망치입니다. 근거 없는 추측으로 혼선 주면 애 죽을 수도 있어. 지금 정말 이해하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믿어주셔야 합니다. 부경사님도 아시잖아요. 고정동 살인사건 피해자가 둥근둥근 머리에 막 살해당했다고. 고정동 용의자 노치가 완전 똥대버릇입니다. 그 새끼 지금 사람 머리 박살내가 죽였다고 난리가 났구만. 분명히 이발소 불시등 소리였습니다. 더 이상 제 앞에서 사람이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. 더 이상요. 그래, 이발소 표시등 그게 돌아가는 걸 본 거야. 알록달록한 색깔. 경사님, 시간이 없습니다. 빨리요. 지구 하나 주변에 있는 순찰차 위치 파악해서 지원 요청 보낸다. 무슨 말 알려주세요. 아저씨 그건 해야 되거든. 빨리 끝내줄게. 계속 움직여. 포기하면 안 돼. 쟤 지금 무슨 소리가 들려서 저러는 거야? 고생. 출! 우린 건물로 진입하겠다!
이 새끼야. 네가 살아서 뭐 하겠어? 가자 오늘. 안 됩니다, 문경사님.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.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. 떠난 사람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요. 그러니까 제발요. 지구 하나, 용의자 검거 성공, 무진혁 경사 무사 하나, 피해자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. 사람들이 다치고 아픈 걸 직접 들으니 이제 후련하신가요? 병강센터, 지금 제정신이야? 제가 분명히 경고 드렸지 않습니까? 피해자가 죽은 뒤엔 아무것도 의미 없다고요. 살아있을 때 피해자를 구하는 것이 저희 골든타임팀의 의미이자 의무입니다. 그럼 팀이 신설된 것을 알고 팀원들 역시 제 권한으로 선발하겠습니다. 이봐, 강센터! 에이. 강센터 말도 일리가 있구만. 골든타임팀인지 뭔지 한번 해보게. 단 6개월간 시범운영 해보고 팀이 계속 갈지 안 갈지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지. 참 강센터, 그놈이 이발소에 숨어있다는 건 대체 어떻게 한 건가? 그건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읽어본 고정동 사건 분석 보고서 덕분입니다. 미국에서 공부한 보이스 프로파일링도 도움이 됐고요. 앞으로도 활약상 주목해보겠네. 가지. 예.